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자위대와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군대가 일본을 끌어들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데 앞장섰다는 느낌을 주려는 얄팍한 친일몰이입니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그렇지 않다. 자위대 참여는 미국 측 요청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동해에서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남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까?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메티스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일본 방위 대신 등이 필리핀 클락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이라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합의한 내용은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 공유 및 미 전략 폭격기 등 연합훈련 비행을 포함하여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북한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 동해이기 때문에 동해에서 3국 훈련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도 독도로부터 185km, 일본 근해에서 120km 떨어진 곳으로 모두 국제적인 잠수함이나 함정 등이 다닐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잠수함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인 작전을 왜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굴욕 외교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송영무 장관 포함 3국 장관들이 합의한 것이 굴욕 외교란 말입니까? 또한 림팩 등 여러 태평양 국가들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 질문의 본질을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할 말입니까?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재명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